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황의 목정입니다. 2024 갑진년 일간별 운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무토일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처럼 큰 틀에서 살펴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먼저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토일간 천간 유리한 구조를 식성의 조합 합충생극의 운동성으로 식신재살, 상관대살, 양인 합살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이 날라오는 2024 갑진년 천간의 모습은 편관갑목을 맞이하는 운이고요. 지지는 진토, 비견을 맞이하는 운입니다. 편관이란 성분은 사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이고요. 비견이란 성분은 사길신, 사흉신으로 구분하지 않는 성분입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사길신, 사흉신으로 구분하지 않는 성분이 비견의 성분입니다. 그럼 각각의 식성의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편관이란 성분은 다른 말로 칠살 또는 살이라 하고요. 아, 흉신에 해당되는 성분입니다. 육친으로는 남명은 자식, 여명은 남편, 애인을 의미하고요. 호랑이 난제, 어려움, 책임감, 스트레스, 체면, 권력, 조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수직장, 특수직업, 특수직종을 의미하고요. 비견이란 성분은 블록을 의미하고요. 형제, 친구, 동료, 동업자, 자립심, 동의심, 주체성, 고집을 의미하는 것이 비견의 성분입니다. 무토일간이 갑진년에 맞이하는 운은 편관갑목이 진토 비견을 극하면서 오는 운인데요. 비견 친구가 좋은 직장, 괜찮은 직장을 소개해 주는 운도 되고 또는 비견 친구가 어려운 미션을 달고 오는 운을 무토일간이 맞이하는 운일 수도 있는데요. 무토일간의 입장에서 편관이라는 편관의 운을 맞이하는 것은 반드시 이 편관이라는 것을 해결해야만이, 미션을 해결해야만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운이에요. 식신재살 상관대살 양인 합살된 구조는 이 편관이라는 사흉신의 성분을 해결하는 구조로서 친구가 달고 온이 편관 미션을 해결하기 때문에 친구와의 관계는 큰 문제 없이 도움을 받는 그러한 갑진년 운인데요. 그럼 식신재살됨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의 동태가 식신이 있는 구조는 전문 기술, 특화된 자기만의 전문성으로 편관이란 그 어려움 난제를 미션을 해결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수리공이라 하면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러한 맹이라 그러면 편관이라는 어려움을 이게 손님이 될 수도 있고, 날라오는 회사의 미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기만의 갖고 있는 그러한 전문성, 특화된 기술력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예요. 다음, 상관대살이라는 것은 상관이 편관을 대해서 이 편관의 미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의미인데요. 상관의 대표적인 의미는 말, 화술, 언변입니다. 그러면 말, 화술, 언변으로 날라오는 천간의 어려움을 미션을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변호사든 교육계든 상담사일 경우 말이나 언변이나 화술로 편관의 그 어려움 해결해야 될 난제를 변호사 입장이나 상담사 입장에서 또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말로써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그러한 운이기 때문에 유리한 구조이고요. 그리고 양인 합살이라는 것은 겁재라는 성분, 이 기토는 양간의 입장에서는 겁재를 양인이라고 별칭을 한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겁재든 양인이든 이 성분은 형제, 친구, 동료, 경쟁자의 성분인데 결국은 이 사람입니다. 인맥인데요. 날라오는 천간에 해결해야 될 미션을 무토일간이 식상이 있는 구조는 식상으로 해결했지만 겁재 양인이 있는 경우는 인맥을 통해서 편간의 미션을 해결함으로써 유리한 운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토일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친구나 동료나 사람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편관의 미션을 해결하는 운이기 때문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식신재살 상관대살 양인 합살된 명처가 직장인이라 그러면 날라오는 세운의 편관 미션을 식신재살 상관대살 양인 합살해서 직장 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또한 승진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뭐 특별 승진이 될 수도 있는 운이고요.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미션을 해결했기 때문에 취업도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입니다. 이처럼 일적인 측면에서는 남녀 모두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한편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성운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이 명조가 여성의 명이라 하면 편관이라는 성분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자를 의미하는 성분이에요. 식상이 있는 명조는 식상이라는 성분은 관살의 성분을 극하는 성분이에요. 극하는 운은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냐 하면 이 명조가 기혼자라 그러면 갑자기 남편이 갑진년 세운에 스트레스를 주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남편을 밀어내고 쳐내겠다 하는 그런 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별이 될 수도 있고 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운이고요. 만약 이 명조가 미혼이라 치면 비견이 소개시켜주는 괜찮은 간판이 좋은 남자를 소개시켜주거나 또는 나쁜 남자 스타일을 소개시켜주는 운인데 이렇게 여명의 식상이 있는 경우는 친구가 소개해주는 그러한 남자도 밀어내고 쳐내는 작용으로 연애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이처럼 일적인 측면에서는 식신, 재살, 상관대살, 양인, 합살은 유리하게 작용되지만 이성의 운은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라는 점은 반드시 숙지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간 유리화 구조 중 살인 상생된 구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이 자기 자신이 식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인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했다면 이렇게 인수가 있는 구조는 원국이 기본적으로 살인 상생된 명조는 힘들고 어려운 난제를 인성으로 극복하고 해결한다는 운인데요. 인수라는 성분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성을 의미하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지적 재산권을 의미하는 성분이 인수의 성분인데 사주 원국이 기본적으로 살인상생된 명조는 참고 인내해서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구조인데 운에서 또 어렵고 힘든 미션을 해결해야 되는 운을 맞이할 경우에도 살인상생해서 현관의 미션을 난제를 인성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운으로서 유리한 구조입니다. 직장의 명이라 하면 날라오는 세운의 천간의 미션을 내가 갖고 있는 지성이나 직접 재산권으로 자격증, 면허증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운이고요. 또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러한 명조라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미션을 내가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운이기 때문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만약 이게 수험생이라 그러면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명이라 그러면 어려운 미션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받아들이면서 인생신 하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자격증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명은 또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이처럼 살인상생된 구조나 그런 운을 맞이하는 명조라 하면 직장이라 그러면 직장운도 유리하고요. 승진운도 유리합니다. 그리고 취업운도 유리하고요. 학업이나 문서에 관련된 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명은 이성운은 긍정적으로 유리하다고 했는데요. 식상이 있는 구조는 이성운이 불리하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살인상생된 명조는 운에서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잘나고 멋진 또는 나쁜 남자의 스타일을 소개받을 수 있는 운인데요. 이럴 때는 인수로 살인상생해서 무토일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성운도 유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살인상생된 구조이고요. 다음은 천간 불리한 구조를 살펴보겠는데 재생살된 구조와 재극인 재생살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국 자체가 재생살된 구조는 이미 재생살된 구조라서 불리하게 작용된 운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지만 이 돈 버는 것이 오히려 살을 더 키워 나의 몸을 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인데 운에서 또한 이런 살운, 편관운을 맞이하게 되면 더욱더 재생살되는 구조가 더 강하게 촉발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직장, 취업, 승진운이 불리해지는 운이고요. 내 몸을 치는 운이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질 수 있는 운입니다. 남녀 모두 이성운은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재성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살된 구조나 재생산 운을 맞이하는 구조는 특히 건강을 유의해야 되는 운이고요. 두 번째 재극인 재생살된 구조는 재생살된 구조보다 운의 불리함이 더욱더
두배 이상, 세배 이상 힘들게 작용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재생살하고 있는 명조가 또 여기서 재극인하기 때문에 더욱더 불리해진다는 운이에요. 왜냐하면 재성은 재생살해서 일간을 공신하는 성분으로 있어 내 몸을 아프게 하는 운이고요. 이 살이라는 편관칠살을 인수로 화시켜서 극복하고 인내하는 이러한 성분, 인수가 재극인 당하기 때문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수라는 성분은 인덕이고 나의 비빌 언덕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인수의 성분을 재생살하고 재극인하기 때문에 내 몸도 아프고 비빌 언덕도 없어지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재생살되는 구조보다 훨씬 더 그 불운한 운이 강하게 작용되는 구조가 재극인, 재생살된 구조입니다. 운에서도 또 살운을 맞이하면 더욱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마찬가지로 재생살 운처럼 재물, 직장, 취업, 승진은 불리하고요. 여기에 문서, 학업 또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에요. 남녀 모두 당연히 이성운도 불리하고요. 재성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친 때문에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운이 또한 재극인, 재생살된 구조입니다. 다음 두 번째 천간 불리한 구조 중 관살 혼잡된 구조와 중살에 대한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관살 혼잡은 사주 원국이 정관과 편관이 이렇게 두 개 같이 있는 것을 관살 혼잡이라 해서 불리한 구조인데요.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성분은 나를 크게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성분은 아니에요. 일정한 내 정관의 틀에서 일만 하면 보호해주는 것이 이 정관의 성분인데 옆에 혼잡돼서 편관이 있으면 이 편관은 일관을 공신하는 성분으로서 스트레스를 주고 내 몸을 치기 때문에 건강을 안 좋게 하는 성분이에요. 그럼 무토일간의 입장에서는 이 직장 다니고 저 직장 다닐 수도 있고 이 업무 저 업무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서 업무가 과중돼요. 이렇게 관살 혼잡된 구조나 그러한 운을 맞이할 경우 당연히 직장이나 취업 승진 운이 불리하게 작용되고요. 더욱이 건강까지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면 여자는 이성 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왜냐하면 무토일간이 이 남자 저 남자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운에서 편관 운을 맞이하게 되면 더 힘든 남자, 남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관 제대로 된 정관이 있었던 이 무토일간이 세운에서 또 편관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잘 사귀고 있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있다 하면 이런 운에 바깥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별이나 이혼수도 생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이성운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 이 중살이란 것은 정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관의 성분이 또 편관이 있는 구조를 중살이라 하는데 편관이라는 성분은 그 업무 때문에 업무 과정으로 인해서 건강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과중한 업무가 기본적으로 따따블이 된다는 운입니다. 그런 이러한 중살된 구조는 대표적으로 업무 과정으로 과로사 할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면 내 팔자에 중살이 돼 있는 명조나 아니면 원래 원국에 편관만 있는데 운에서 또 이렇게 편관운이 되면 중살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럼 똑같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중살운도 관살 흔적과 거의 비슷하게 작용되는 운인데요. 직장이든 취업이든 승진이든 이 또한 불리하게 작용되고 건강 또한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 또 중살의 운입니다. 이 명이 여자의 명이라 그러면 여자는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이유는 뭐 관살 혼잡과 거의 유사해요. 내 사주에 편관 칠살이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 나를 스트레스 주는 남편이 있는데 운에서 또 그러한 남자, 그러한 운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운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운이고요. 지금까지 무토일간 천간의 동태를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지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